콜렛. 우리 어저께 우리 특강 그 직독직계 속독속해 그 300문장 하면서 정리했던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 콜렛 장소 생각납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미지로 하시게 볼까요? 콜택시 불러, 불러 그러니까 뭡니까? 예, call. 아따, 아따가 뭐예요? 예, at을 말합니다. at us. 그 다음에 장소니까 거기. 항상 강조하지요. 이미저리와 하고 영원히 암송하려면 원장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콜택시 불러 아따 거기를 방문해야 된다니까 그것만 붙잡고서 애울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콜택시를 부르라고 하는 장면 느꼈습니까? 그래서 아따 거기를 방문해야 하니까 콜택시를 부르라고 하는 동시에 이미저리와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콜택시 불러 왔다. Call at. Call at 다의 뒤에 장소가 온다는 얘기. Call at. 어디 어디 장소를 방문하다. Call at. 콜택시 불러왔다. Call at. 그 장소를 방문해. Call at. 콜택시 불러왔다. Call at. 아따가 뭐라고? at이라니까. Call at. 에, 콜택시 불러왔다. Call at. 불러왔다. Call at. 어디 어디를 방문하다. Call at. I will call at her house tomorrow 했을 때 I will call at 나는 방문할 거야. Her house를 tomorrow 내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call 택시 불러 call at. 네, call at. Call at. Call at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Call at. 아, call 택시 불러 왔다 거기 방문해야 한다니까. Call at. Call at였습니다.